필리핀 어느 한적한 곳에서 버스를 막아서는 군인들. 게릴라들인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고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회사의 기분 방침은 무엇보다도 인질들의 안전입니다. 인디구시다 해당한디도 아직 사상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은 500만 불입니다. 3일 안에 그 망한 놈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들이 모두 죽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 일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너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어? 한편 장난으로 국방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해커. 됐어! 드디어 뚫렸다고! 뚫렸어! 부조! 당장 애들 소집시켜. 그럼 결국 최종 결제가 떨어졌다. 지금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은 내가 진다. 예! 알겠습니다! 충성! 특별휴가 빨리 찾아. 필리핀의 인질을 구하기 위한 작전명은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 특별휴가? 야, 너희 삼촌 군인했지? 군인은 아니고 그냥 방위야. 방위는 지금의 공익근무 요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부는 또 왜? 글쎄 한번 불러봐 임마. 조카 친구 살던 덕에 휴가나 한번 보내주자. 뭐래냐? 당구 치는데 방해하지 말래지 뭐. 그거 말고 군번 말이야 임마. 어 군번? 9712336. 뭐라고? 9712336. 어? 야 군번이 다르잖아. 방해랑 현황이랑 군번이 틀리냐? 어 아마 그럴걸? 아예 싹 방해 군번으로 바꿔버리면 티 안 나겠지? 그렇게 해커의 장난으로 방위들은 구출 작전 요원 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여기 황고충 씨가 누굽니까? 센 척하는 양아치 방위입니다. 전대요. 뭐야 이거? 아유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저예요. 눈머리가 왜 이래? 아 가발이야 가발. 너희 형은 해병대. 너희 애비는 베트남. 그만둬요. 그 깎은데 아무데나 갔다 오면 됐지. 방위가 어떻다고 애 키를 죽여요 죽이길. 아버지의 군부심으로 기죽어 있는 방위입니다. 군부! 호주 바쁘면 이러겄냐? 응? 으흐. 사람을 뭘로 보려고 이럴까? 주머니 이쪽이요. 예비군 훈련 소집 중인 방위입니다. 고맙다 이 자식아. 아이고 야 요번 참에 아예 그냥 네 계좌번호를 대라. 응? 훈련 때마다 내가 돈 붙일게. 세상에 사람은 이러면 쓸까? 잉? 이러면 지역사회는 누가 지킨다요 지금? 세상에 사람이 지금 너 일찍을 하냐? 네가 나이 드냐? 예? 그런데요? 자, 같이. 아니 잠깐, 내가 뭐 먹는 먹었어? 아, 그 아저씨, 저, 잠깐만. 아, 나, 내가 먹는 거 봤냐 말이오? 아, 나,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좀 얘기 좀 하란 말이야. 내가 먹어버렸어? 겨우 6개월짜리 방위 가면서 날 속이려고 38선을 팔아먹어? 이 치사한 자식아! 야, 부잣집 아들 내미로 백을 써서 방위가 됐습니다. 야, 좀 조용히 얘기하자. 들으라 그래. 어, 순진하네 꼬드겨서 몸. 유미야, 아, 나 정말 쪽팔려서 내가 어쩌다 저런 철거물 렌트 걸려가지고 가만 있어봐. 야, 네가 나 없이 못 살겠다며. 그래가지고 가만 있어봐. 뭐야, 야, 뭐, 왜 이래? 너 지지배 너. 나 아니야. 뭐야, 말고. 친구 안 했어. 너,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없니? 어? 야, 얘네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 잘 모르나, 어?
야, 복수 엄마한테 들어가. 내가 다시 콩나물 사러 간 그럴게. 아내 몰래 당구 치다 걸린 방위입니다. 나 좀 채워주세요. 야, 유광장! 이렇게 각 다섯 명의 방위들은 공군 기지로 소집되고 영문도 모른 채 작전 지역으로 가는 수송기에 타게 됩니다. 주목해라!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상황이 워낙 급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해들 하길 바란다. 이해나 마나 약속 꺾어놨잖아.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아니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구만. 저 형씨 부대는 이런 훈련 자주 갔나 봐요. 처음인데요? 예? 저 이 비행기 어디로 가는지 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직 전쟁 났습니까? 저기요. 뭐야? 전 방위거든요. 그래서? 방위라니까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충성. 자 이제 작전 지역에 들어왔다. 낙하 준비! 낙하 준비!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 낙하 준비 안 하니까! 낙하 준비! 이 새끼들 봐라! 아, 또 오면 돼! 야, 아 저기, 아 미안해. 됩니다! 야, 됩니다! 됩니다! 가자! 가자! 고공 낙하와는 거리가 먼 이들을 무조건 밖으로 던져버리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있긴 합니다. 형님! 살았다! 대체하세요? 아니 여기 어디요? 응? 아니 남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다나? 선생님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제가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메 여기 어디 아 여기 매달렸잖아. 여기 아이고 남의 거인데 어쩌니까 저거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저거. 아이고 바닷가에 떨어진 둘은 원주민에게 끌려가고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알았다요! 알았다요! 야 새끼야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밀지지 마 좀! 인질은 내할 바 아닌 방위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방위들은 그런 일 못해야? 방위라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야 이 새끼야 대한민국 방위가 무슨 특공대인 줄 알아? 어? 그리고 제가 방위까지 이런 일하면 족발랐다고 현역 애들 짬밥 주고 먹어주고 재워주는 줄 알아? 족구? 족 굽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족구가 그게 무슨 운동이 된다 그러냐. 야 임마 네가 보기에는 족구가 야 아야 좀 봐요 좀! 야 이거 선배님! 이들은 게릴라들에게 잡혀있는 미국인을 구하기 위한 네이비 실입니다. Alright, sir. Yes, sir. Thank you. 이런 데 와서 저런 애들 만나 죽여주고 미국 네이비 실팀이 작전 지역으로 출동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예? 우리 작정이랑 혼선을 빚게 되는 건 아니야?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 애들이랑 비교가 되겠는데. 우리 애들이 잘 해낼 겁니다. 그치? 그럼요.
원주민들에게 곧 죽게 생긴 방위대. 안녕하세요. 아니죠. 아니죠. 아주머니, 아니죠. 왜 이러십니까 이거? 예? 아니죠. 여자 족장에게 선택받았던 방위는 밤새 탈탈 털리고 쓸데없이 작전 지역에서 총소리를 냅니다. 세상에 2m다 2m 그것도 못 맞지요? 그만 갑시다. 길 잃렸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잠깐만 아줌마 저기요 저기 내가 나보다 저 친구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부잣집 아들내미도 탈탈 털리고 겨우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트레이플의 강 애들이 그 우리 대원들이 아니고 아니고 네 진짜 방위들이 간 것 같습니다. 방위 농담이지 확실합니다. 방이라고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성질을 냅니다. 일단 계곡을 찾아가갖고 그 물길을 따라서 하류로 가는 것이요. 물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마을이 있을게.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하자. 설마 산 사람 죽이게 하겄냐? 좋은 생각이네요. 그지? 네. 가자. 게릴라들을 피해 마을을 찾기로 합니다. 마을까지 온 게릴라들은 방위들의 행방을 추궁하게 되고 나는 이제 여기서 군대생활 종착을 갔다. 아따 무지하게 파란만장한 군대생활이었어. 아노 이빅서비니도 나사니 모이나 안하고 나산 진나비쿵 나산 게릴라들이 떠난 마을에 온 세 명의 방위대. 죽었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요 여기 사람 살려 여기. 여자 난 돌아가는 게 기쁘지도 않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만난 이들은 이곳을 벗어나기로 하고 게릴라들에게 당해 혼자 살아남은 네이비실 요원과 인질입니다. 아저씨 같이 출근했으면 같이 퇴근합시다. 인질의 죽음으로 이들은 남은 인질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와 어메 이거 어디서 나왔어? 제가 숨겨놨죠. 우와 잘 가라. 진짜 안 갈 거예요?
네가 웬일이냐 존댓말 다 쓰고. 갑자기 안 간다는 이유가 뭐야?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부잣집 아들 내미는 같이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 가는 길 아니야? 모르지. 게릴라들의 아지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께 다들 정신도 바짝 차리라고. 어째 경계가 허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쯤 아마 네이비숄 까주고 한참 들떠 있을 겁니다. 저기 우리 살아서 만날 수 있겠죠? 정확히 01시부터 네이비숄의 사격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맞추십시오. 에휴씨, 오나가나 삽질이냐 이씨. 뭐가 보여? 나도 좀 보자. 각자 맡은 임무에 맞게 아지트에 침투하는 방위들. 한계. 야 네이비, 여기야, 여기, 여기 있어. 네이비스를 물리친 게릴라들은 신이나 있습니다. 있던 미국 인질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쉬, 쉬. 어쩌냐? 들었어요? 뭘 들어? 어쩌냐? 인질들입니다. 놀라지 마셔. 나라 저기 한국에서 왔으나? 버스로 탈출할 계획입니다. 다 왔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아, 시간 없어. 잠깐만요. 미국 인질이 눈에 밟힌 방위는 그녀를 구하러 가고.
바로 잡히게 됩니다. 야! 나도 가. 어? 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날아오는 보라살. 족장의 죽음을 복수하러 온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온 부잣집 아들내미입니다. 거쳐. 가까스로 버스가 출발하고 미리 심어놨던 폭탄으로 아지트를 날려버립니다. 역시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나타나는 구조헬기. 어설프지만 작전을 완벽히 수행하고 떠나는 방위들입니다. 어이없게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된 방위들. 그리고 구출 작전보다는 숲을 헤매는 시간과 원주민 마을에 있던 시간이 더 길었던 영화. 마지막 방위였습니다.